어린이 명작 동화만큼이나 재미있는 전자유권 코딩입니다. 어린이 명작 동화처럼 전자유권의 코딩도 모두가 둘러앉아서 즐겁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구성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UI, 전자유권의 UI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익스텐션들을 구성할 겁니다. 이 익스텐션은 코딩 실습, 대학 과정의 코딩 실습이죠. 중등 4년차 지나서 대학 여기 있던 것들인데 옮겼어요. 밑으로 한 칸 더. 대학 코딩 실습에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색깔이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아직 코딩을 시작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코딩을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다 달아 놓을 거예요. 여기 있는 주제들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코딩 실습 파트가 있어요. 코딩 실습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교육도시 생산도시만 있는데, 여기에 한 칸씩 하나씩 코딩을 진행하면서 메뉴들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주소도 링크를 해둘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참조 같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독립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독립적인 프로젝트들인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몽땅 다 전자유권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은 뭐냐니까 말 그대로 익스텐션이죠. independent project each 익스텐션, 그리고 and a functional module이죠. to extend the 뭐라고 할까요? function of 전자유권 e-passport. e-passport 이름을 코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왜 코리아라고 지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을 빛내기 위해서 만든 이름 코리아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5월 24일과 25일에는 차량 등록사업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 사무소 기록 관리 요 모듈들을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반자동이 되겠습니다. 반자동 차량 등록 사업소, 기존의 차량 등록 사업소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유권의 기능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30일까지는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 국가 재무 회계 인프라, 보건 의료 인프라, 이렇게 세 개를 모듈을 코딩해서 또 익스텐션으로 추가를 하고, 10일 날까지 이러한 것들, 20일까지, 30일까지 해서 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분류한 내용은 조금 서로 각기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한 거예요. 해서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나름대로 독립적인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전자유권의 기능을 확장하는 그러한 모듈이고, 그죠? 그리고 왜 코리아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코리아는 커넥티드 오픈에시 리포트입니다. 그죠? 서로 연결된 오픈에시의 리포트들이에요.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포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포트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하나의 리포트이고, 셜 스테이트먼트도 있어. 다음에 헬스 리포트도 있었죠. 헬스 리포트 의무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액티비티 리포트. 액티비티 비액티비티 리포트, 그래 활동 리포트입니다. 있고 여러 가지 리포트, 페이턴트 리포트도 있어. 페이턴트 리포트, 특허 출원 관련되는 것들이, 이러한 재반 리포트들, 수십 종 수백 종의 리포트들을 오픈에시 기반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오픈에시가 뭔지는 이제 아시죠? 그리고 포 이코노믹 액티비티. 액티비티즈 요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표현하기 위한 오픈에시 기반의 리포트들. 그런데 이러한 리포트들이 다 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커넥티드 되어 있느냐니까, 이러한 리포트들이 전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허 문서와 건강정보 문서와 재무제표 문서와 등등등등의 모든 문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 수십억 의 서로 다른 어떤 문서들이 서로가 다 오픈에시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전자여건의 핵심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140분까지 공부하셨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COREA, 코리아 상품이에요. 전자여건의 공식 명칭을 코리아로 지정을 한 거예요. 공식 명칭입니다. 전자여건, 우리가 코딩하고 있는 전자여건의 공식 명칭. 자, 요 순서대로 코딩을 쭉 진행해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반자동 모듈들이에요. 반자동, 그죠? 대학 과정에서는 반자동 국가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전자동 국가 인프라. 그래서 대학에서 실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완전 자동화된 그러한 정부 기능들을 코딩해 보는 것이 대학원 코딩 실습입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전자동은 그냥 반자동, 우리가 코딩하는 반자동에다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역시나 신나는 어린이 명절 동안만큼이나 재미있는 전자여건 코딩 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